네, 커스텀샵을 구입하실 분들 버즈비 TV부터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팬더가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사양 네. 모델들로다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텔레 했었고요, 커스텀 디럭스 텔레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이게 이제 그 팬더의 커스텀샵 라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MBS 시리즈 있죠. 예, 네, 제일 마스터 빌트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헤비랠릭, 랠릭 네,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타임머신 시리즈에 보시면은, 타임머신 시리즈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 제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복각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랠릭, 릭, 클로젯, 젯, NOS NOS. 이렇게 있는데, 랠릭은 말 그대로 그 시간 동안 써온 것처럼, 네. 실제로 연주를 해온 것처럼, 이런 버클기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스, 이게 지금 랠릭 모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기스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을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1960년부터 지금까지 써왔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랠릭이고요. 그 밑에 이제 클로젯이라는 거는, 그때 기타를 사긴 샀는데 샀는데 연주를 한게 아니고 네, 그냥 그냥 옷장 같은 옷장에다 데다가 넣어놓은 네, 거예요. 네. 넣어놨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부식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버클기스 같은 건 그냥 없고요, 꼴 그냥 실금이라든가 예. 도장에 뭐 크랙 살짝 생긴 거, 뭐 네. 세월의 흔적들, 네, 네, 그런 게 약간의 조금 그냥 보죠. 뭐 까짐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OS라는 게 있습니다. NOS는 New Old Stock, 뉴 올드 올드 스탁. 스탁인데 그냥 신제품과 똑같이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 당시에 제품을 신품으로 부각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취향들이 많이 갈립니다만, 뭐 저는 랠릭이 이왕이면 타임머신 시리즈에서는 제일 제일 멋있죠? 뭐 보람이 있지 예. 않을까? 타임머신 시리즈를 연주하는 보람은 예, 아주, 랠릭에서 오지 예, 않나?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헤비 랠릭은 너무 이건 쓰레기 산것 같고 좀 부담스러우신 예, 분들은, 무섭죠? 딱이 타임머신 시리즈의 랠릭이 헤비 랠릭이 아닌 일반 랠릭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리겔로그 뭐 이런 기타 보면은 진짜, 썩은 도마? 네, 진짜로 정말 버린 거 주워온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그 예전에도 저희가 그 커스텀샵 진행할 때그 모델 보면서 얘기했었지만, 거의 느낌이 소리 안 듣고 연주하는 영상만 음소거 해놓고 보면 거지 같죠. 거지 같아요. 네, 기타가 진짜 예, 너무 옷도 예. 그렇고요. 막 거지 같아요. 그 잘생기고 기타 잘 치는 멋있는 분이, 하여튼 참 취향 예, 독특해요. 패션 센스 제로고요. 미장원이란 게 없나 봐요. 그 동네는 그냥 그렇습니다. 기르고 지가 자르나 봐. 네, 예. 그런 랠릭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예. 타임머신 시리즈 랠릭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500만 원, 30% 할인가 해서 349만 8천 원에다 맞춰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30%. 30%를 딱 하면 이제 뭐 350인데, 거기서 이제 뭐 2천 원 이렇게 네. 까면서 끝자리 뭐 8천 원이나 9천 원으로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네. 사장님이 미쳤는데 곱게 미쳐서 네. 항상 되게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요. 네, 바디 프리미엄 L도 사용하고 있고요. 라지 C 쉐입 메이플 렉입니다. 너트너비 42mm 미카르타 너트고요. 9.5인치 2241mm의 아주 일반적인 일반적인 팬더의 그냥 공률을 가지고 팬더. 있습니다. 팬더의 공률에서 241mm 9.5인치 공률이 가장 무난한 공률이고요. 그리고 12인치는 아주 좀 모던한 쪽에 모던한 속하고, 쪽에 속하고 그리고 7.5인치가 7.5인치는 있어요. 예. 7.5인치가 그 옛날 막 60년대에 실제로 나왔던 그 기타들 초창기 때 공률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예. 튀어나와 있는 튀어나와 그게 7.5고, 요새 거의 다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스는 21프렛 내로우 전부 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픽업은 1960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웨이 픽업 셀렉트에 원 볼륨 투톤이고요.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번 해볼게요. 이건 99겠네. 99겠죠? 어? 98이네요. 어, 이게 네, 98이야? 98. 이거는 조금 더 무게가 있지 무겁죠? 않나? 네. 예. 45겠죠, 뭐. 그렇겠죠? 예. 네, 픽가드 포함 45. 예, 그리고 여기가 이것도 한 77, 76? 좀 두터워요. 77. 77. 네, 뭐 이렇게 4577 되겠죠. 예. 똑같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복권을 맞추는 데는. 매주 같은 번호만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죠. 매주 틀리게 사시는 분들 있고, 저도 같은 이번엔 번호. 같은 번호 저는 48. 3.51 그안 네, 지우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꽤 무게가 있어요. 아유, 야, 좋네요. 아, 오늘 감이 괜찮네. 네. 아유, 난 글자 하나씩만 그렇게. 틀렸습니다. 예. 네, 3.41이었습니다.
3.41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당히 가볍네요. 네. 이 팬더 슈퍼소닉 앰프고요. 오우. 텔레 하다가 저 텔레가 사실 되게 부드러웠어서 네, 요거 치니까 되게 매콤한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좋네 이거. 자. 주음역대가 잘 살아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마샤에서는 트레블을 살짝 줄일게요. 이 해프톤이 참 좋네요. 아, 요거. 밴더 개인 톤 뭐 좋겠죠. 좋아요. 마샤 어우 화끈하다. 좋다. 아, 좋다. 이거 좋네요. 아, 좋다. 네, 이번에는 아까 같은 반주인데 E마이너 E마이너 6154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A 블루스로 갑니다. 네, 자.
들어봤습니다. 우와 좋다. 네, 시청자님 평가 드릴게요. 1811화에 게르마늄 퍼즈페이스 미니 디스토션 FFM2 모델이었는데요. 지난 시간 실리콘에 이어서 게르마늄으로 왔잖아요. 여기 아주 볼빨간 갱년기님이 아주 네? 아재 같은 볼빨간 갱년기. 네, 아주 아재 같은 한주평을 또. 실리콘 대비 게르마늄이 훨씬 좋네요. 성형에서 예쁘게 보이는 건 한순간 건강에 좋은 게 최고인 듯. 실리콘을 이제 성형에다 비유를 하신 거고요. 네, 게르마늄을 건강이 좋은 게 최고인 듯. 아, 진짜 갱년기 같은 그런 한주평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네. 어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네. 몸에도 좋고 소리도 좋은 게르마늄을 애용합시다. 저 좀 얼굴 빨갛지 않아요? 예, 볼빨간 갱년기는 아니시잖아요, 선생님.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볼빨간 뭐 혹시나 갱년기 뭐 이런. 그리고 선생님이십니까? 아니,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자꾸 홍삼을 먹는데 그게 더 갱년기를 더 부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갱년기 부스터 홍삼. 네, 볼빨간 갱년기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300. 이게 지금 가격이 349,48,000원. 네. 그 옛날 분들, 옛날 분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말이 많아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비싼 걸 골라야 오래 씁니다. 네.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커스텀 샵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커스텀 샵 아닌 게 조금 미달됩니다. 뭐 2%도 모자라요. 기분에 따르면. 안 그렇겠지만 기분에 따르면. 주저없이 고르십시오. 네. 네, 커스텀 샵으로 주저없이 갈아타십시오. 네. 이렇게 한 줄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커스텀 샵이 아닌 일반 디럭스 모델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털털한 텔레캐스터 털털털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스파이시 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파이시 캐스터. 네. 그런 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스트랩 캐스터 말고 스파이시 캐스터는. 아주 매콤해서. 네. 리미티드 에디션 스파이시 캐스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스파이시 캐스터. 네. 이게 근데 약간 지금 제가 오랜만에 팬들을 들어서 전 시간에 텔레와 비교해서 매콤한 건지 아니면 스트레치고도 네, 좀 매콤한 건지 그거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치고는 조금 덜 매워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뭐 지난 시간에 워낙에 부드러운 맛을 먹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인간이기 네. 때문에 주관적으로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할 수가 없고 네. 다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 시간에 영향을 많이 네. 전 시간에 만약에 스피어를 찍었다 그러면 네. 네. 기타 이렇게 찍고 막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출력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스파이시 캐스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 대낭면 몇 대면? 88로 하고 있네요. 저는 이걸 두 개를 다 지우지 말까 봐요. 그냥 이렇게 네가 만나 내가 만나 8점을 좀 써놔야겠다. 사실 무게를 하나 써놓고 무게에 걸리는 기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기다리네. 거의 뭐 약간 개미지옥 같은 느낌의 무게대전. 그래도 그 막 랜덤으로 맞히는 것보다 이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그럴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예 뭐 시계가 안 맞는 것보다 아예 멈춘 시계가 하루에 두 번씩 맞잖아. 이런 네. 얘기가 있죠. 네. 이러고 있다. 네. 네가 더 나빠. 그렇군요. 저였네요. 네. 네, 오늘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매칭 페그 헤드머신. 그래서 참 매칭되는 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색깔 잘 이쁘잖아요. 네. 매칭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고 네. 이거 호불호가 확 갈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매칭. 네. 네. 어쨌든 매칭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FMT 플레임 메이플 탑이죠. 네. FMT NOS 모델 기다리고 있습니다. NOS다. 저건 새 겁니다. 새 거. 뉴 월드 스타. 아주 치기 부담스러운 모델이죠. 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헤비랠릭 기타가 오면은 정말 비싼데도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뭐가 추가돼도 네.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NOS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